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팩트체크 영화 물개 특집 제2부. 지난 시간에는요, 중종 22년에 일어났던 궁궐내 괴물침입 사건의 진실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었죠. 실제로 이 괴물이 존재했었냐 라고 했을 때, 실록의 내용을 근거로 봤을 때 아마 이 괴물은 산짐승이 우연찮게 궁궐 안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어두운 밤중에, 그것도 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숙의를 하던 병사들이 놀래가지고 착각을 한 거고, 괴물로 착각을 한 거고, 그 보고가 또 어떻게 왕한테까지 올라와가지고, 이것도 좀 이상한 거라고 그랬어요. 왕한테까지 보고가 올라와서 왕과 관료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온 한양이 놀래 자빠졌던 사건이 바로 이 괴물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승정원과 홍문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괴상하고 허황된 얘기이기 때문에 믿을 게못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지식인들조차도 여기에 부하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심지어 왕이었던 중종은 궁궐을 창덕궁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식인과 관료, 왕조차도 진지하게 믿었던 소문이 바로 이 괴물 출현 사건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이런 소문으로 믿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중종 22년이 되게 중요한 해입니다. 중종 22년 2월 달에 상당히 소름 끼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작서의 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작서의 변이란 무엇이냐? 작서는 태울 작자에다가 쥐 서자예요. 쥐가 불에 탄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 지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중종이란 왕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종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 대장금 보신 분들은 기껏해야 맛있구나 그 대사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중종이 유명한 게 아니라 중종 때 있었던 조광조가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중종이라는 인물 자체가 정말 임팩트 없는 사람인데, 재위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진짜 임팩트 없게 왕위 기한을 지냈던 게 맞아요. 왜냐? 중종은 아주 철저한 보신주의자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종은 원래 왕이 될수 있는 순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왕이 됐냐?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이 쫓겨나서 자기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종 반정이라는 게 인조 반정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인조 반정은 인조가 주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중종 반정은 정착, 중종이 주도를 한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잠자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전하, 옥새를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뭔 신데렐라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왕이 된 사람이 중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도 없었고, 왕이 되면 뭘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나 비전도 없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중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한 건딱 하나입니다. 기왕 왕이 됐으니까 내 자리를 어떻게 하자. 잘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전달을 해주자. 즉, 왕좌를 보존하는 것이 중종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과제였다는 거예요. 중종은 뭔가 개혁을 통해서 지금 병폐가 쌓인 조선 사회를 좀 어떻게 해보자, 그런 개혁을 하자, 이런 주의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후손들에게 이 왕좌를 물려줄 것인가, 그거를 연구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또이 중종은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보신주의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뭐 책임지는 거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신의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게끔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신하를 하나 키워서, 믿을 만한 신하죠. 그 신하를 키워서 그 신하를 자신의 보디가드로 삼는 거예요. 그 방식을 썼어요. 그첫 번째 보디가드가 누구였냐면 바로 박원종이었죠. 박원종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사람이 반정 공신이었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믿음직했던 박원종이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노예를 감병을 해요. 그래서 중종이 새로운 보디가드를 찾게 되는데, 그 새로운 보디가드가 누구였냐면 바로 조광조였어요.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속성으로 키워주면은 나한테 고마움을 느껴서 충성도 바칠 것 같고, 그러니까 조광조를 막 키워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조광조는 중종이 생각하는 유형의 인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광조는 오히려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왕을 이용해서 막강한 힘을 등에 업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드라마 정도전에 이인님이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괴물은, 진정한 괴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과도한 이상을 가진 사람이 강력한 힘을 얻었을 때 진정한 괴물이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요, 진정한 괴물은 조광조였어요. 중종의 과도한 신임을 받으면서 그걸 등에 업고 자신이 원했던 이상적인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과감하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던 사람이 바로 조광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광조의 이런 과격한 개혁 드라이브는 나중에 이제 중종한테 반감을 사게 되고 결국 중종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종이 새로운 보디가드로 뽑았던 게 누구냐? 김효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광조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보디가드로 데리고 왔던 게 바로 남곤이에요. 이 남곤이 조광조로 모함했던 것 때문에 좀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인데, 사실 남곤이 능력 자체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되게 온건한 사람이었고, 좀 보수적인 면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뒤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처리도 굉장히 잘했고, 무엇보다도 남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조광조처럼 새로운 일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얼마나 좋아요, 진짜. 중종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원했던 유형의 보디가 되었던 거예요. 똑똑하지, 일처리 잘하지, 특별하게 욕심 크지 않지, 그리고 새로운 일안 만들지. 자기 지켜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좋았던 남곤이 중종 22년에 세상을 뜹니다. 이미 그 전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다가 중종 22년 3월 달에 세상을 뜨게 돼요. 그래서 남곤이 병석에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니까 중종이 또다시 덜커덕 하는 거죠. 아, 남곤이 가면은 누가 나를 지켜주지? 자기가 자기를 지킬 생각을 끝까지 안 해, 이 사람 보면. 그때 당시 권력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남곤이 죽으면은 남곤의 일파가 권력을 그대로 장악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 남곤 일파는 신정, 이행, 이항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남곤 일파 3대장이었죠? 문제가 뭐냐면 이세 명이 또 탐관오리의 전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중종 입장에서는 되게 난감했죠. 탐관오리인 것까지는 봐주겠는데, 문제는 이세 명이 역량이 너무 떨어져요. 보디가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종은 다시 또 머리를 돌립니다. 만약에 남곤이 세상을 떠나면은, 누구를 내 보디가드로 다시 삼을 것인가? 괜찮은 인물을 한명 키워야 될 텐데. 그 사람을 누구로 점치고 있었냐면은 바로 김한로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김한로라는 사람은 신진 관료로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는데, 남곤 일파하고 한판 붙습니다. 그러다가 파워게임에서 져가지고 유배를 당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김한로가 재밌게도 그 아들이 김희라는 사람이었고, 그 김희라는 아들이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은, 중종의 딸이었던 효혜 공주의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한로는 자신한테 있어서 로얄 패밀리고 똑똑하고 일처리 잘하고 상당히 유망주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뭐 조광조처럼 엄청난 개혁가일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나름 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 김한로를 데리고 올라면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김한로하고 앙숙 중에 앙숙이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남곤의 잔당들, 그 3대장, 심정, 이행, 이항. 이세 사람은 김한로의 복귀를 결사적으로 반대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종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갖다 잘 풀어가지고 김한로를 복직을 시킬 것인가? 아, 이제 좀 골몰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는데, 바로 그때 남곤이 죽기 좀 직전이었습니다. 2월 25일 날에 굉장히 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 한번 가계도로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종의 가계도를 보자면요. 일단 중종은 성종과 정현왕후 윤씨 사이에서 태어났었죠. 그 중종에게는 와이프가 원래 당경왕후 신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경왕후 신씨는 당시에는 당경왕후라고 부르질 않았고 태비 신씨라고 불렀습니다. 왜 태비 신씨라고 불렀냐? 이 신씨의 아버지가 신수군이라는 사람인데 그 신수군이 연산군의 아주 총애를 얻었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수군의 누이, 그러니까 당경왕후 신씨의 고모가 연산군의 왕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종이 왕이 됐을 때 반정 세력 입장에서는 당경왕후 신씨는 연산군 쪽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패출을 안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종이 왕이 되자마자 당경왕후 신씨는 결국 패출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중종이 다시 얻었던 와이프가 누구냐면은 장경왕후 윤씨입니다. 그 장경왕후 윤씨가 낳은 딸이 효혜공주고, 그 효혜공주하고 결혼한 사람이 김희고, 김희의 아버지가 바로 김안로죠. 그래서 김안로는 로얄 패밀리였어요. 그 다음에 장경왕후 윤씨가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바로 다음번에 왕위를 잇게 된 세자 인종이었습니다. 인종은 3살 때 이미 천자문을 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신동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종이 어릴 적에 이미 장경왕후 윤씨가 좀 일찍 세상을 떠나요. 중종 10년에 장경왕후 윤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인종은 어머니 없이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도 좀 불안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모친이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후계 구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인종이 6살 때 세자가 됩니다. 통상 8살에 세자가 되는 게 관례였어요. 그래서 관례를 좀 이제 넘어서서 2년 정도 앞당겨가지고 일찍 세자가 됐는데, 그만큼 많은 신하들한테 동정심도 사고 있었고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인물이 인종이었죠. 그런 만큼 인종은 굉장히 성품이 어질고 상당히 이제 공부에도 열심히 했던, 어떻게 보면 F의 모험생적인 사람이 바로 인종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성종이 와이프를 한명더 두게 되는데, 그두 번째로 세 번째로 됐던 와이프가 누구였냐면은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바로 그 여인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중전이었죠. 이 문정왕후 윤씨가 나중에 명종을 낳아요. 근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고, 중종 22년 시점에는 문정왕후 윤씨는 아직 아들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중종이 아끼는 후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은 경빈 박씨였죠. 그리고 경빈 박씨한테는 복성군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복성군이라는 아들은 서장자죠, 이 사람은. 그리고 세자였던 인종이 중전 22년에는 아직 1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복성군은 이미 20살이 넘어가는 성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족관계의 구도가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효혜공주의 장인이 되는, 시아버지가 되는 김한루의 경우, 효혜공주의 시아버지가 되는 김한루의 경우, 당연히 누구를 지지할 수밖에 없냐면은 인종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곤의 일파였던 심정, 이행, 이항은 누구하고 좀 이제 친분이 있었냐면은 경빈 박씨하고 친분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구도가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데, 당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중종 22년 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 굉장히 괴상망측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세자궁 동궁전이라고 하죠. 그 동궁전 뒤쪽에 조그만하게 숲이 있는데, 그 숲이 이제 궁녀나 그런 내시들이 좀 자주 지나다니는 그런 길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발견됐냐? 불에 탄 채로 쥐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태울 작자에다가 쥐서자라고 해가지고 작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작서를 발견했던 궁녀가 깜짝 놀라서 보고를 하죠. 자, 그런데 그날이 2월 25일이죠. 제가 왜 2월 25일을 자꾸 강조하냐면, 그날이 바로 세자의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세자는 쥐띠입니다. 참고로 저도 쥐띠예요. 근데 세자의 생일이었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세자의 생일날, 쥐띠인 세자의 생일날에 그 뒤뜰에 뭐가? 불에 탄 쥐가 매달려 있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저주의식이고, 누구를 저주하는 의식이냐면, 세자를 저주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사실 이 작서의 변이 처음 일어났을 때, 왕실의 큰 어른이었던 대비죠, 정현왕후 윤씨가 일단 덮고 넘어가자고 해요. 왜냐면 이거는 잘못하면 대형 옥사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덮고 넘어가자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작서가 또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서가 두 번이나 연달아서 발견이 되자 더 이상 덮고 넘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도 이거를 수사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작서의 변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지금 현재 세자가 인종이죠? 그리고 이 작서 자체가 세자를 저주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은 세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1번, 문정왕후 윤씨. 문정왕후 윤씨도 물론 뭐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정왕후 윤씨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직은 아들을 못 낳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아들을 낳기는 하지만 그거 뭐 나중에 얘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을지 어떨지 알수 없는 얘기고, 현재 시점에서는 아들이 없어요. 중종 22년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종이 갑자기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공이 자기한테 불러 들어온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공은 누구한테 불러갈 확률이 높냐면은, 만약에 인종이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 그럼 사실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문정왕후 윤씨가 아니라 경빈 박씨라는 거죠. 왜냐? 경빈 박씨가 낳은 아들인 복성군은 서장자로 성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 경빈 박씨가 중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장성한 아들 중 유일한 장성한 아들이었으니까, 만약에 이때 인종이 이상이 생기면은 후계구도의 공은 사실은 복성군한테 갈 확률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종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누가 최고의 수혜자라고 했을 때 경빈 박씨고, 그렇다면은 이 작서의 저주 의식은 누가 했냐라고 했을 때 누가 있을까요? 경빈 박씨 의심스럽죠, 그죠? 여러분들도 의심스럽죠, 그죠?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도 경비 박씨를 굉장히 많이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대비였던 정현하고 윤씨가 교지를 내립니다. 나는 누가 제일 의심스럽다. 현재 상황에서 정황상 세자의 불행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은 경빈 박씨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한 거다? 경빈 박씨가 한게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가 경빈 박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제대로는 수사도 하지도 않고 분위기가 그쪽으로 몰려가요. 증거는 없는데 정황상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증거가 있었으면 경빈 박씨가 그냥 이건 사형을 먹을 일이었는데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빈 박씨는 복성군과 함께 결국 패출이 됩니다. 본인은 끝까지 억울하다고 하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범인이 아니다. 그러나 정황상 원체 경민 박씨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컸기 때문에 결국 경민 박씨는 패출이 되고 말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가 싶었는데 경민 박씨가 패출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김한로가 유배지에서 풀려나와가지고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봤을 때 경빈 박씨가 쫓겨난 무리에서 가장 이득을 볼수 있는 수혜자는 누구냐라는 거죠. 이득을 볼수 있는 수혜자, 물론 문정원 윤씨도 수혜는 볼수 있어요. 그런데 문정원 윤씨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자기가 아들도 못 낳은 상태에서 경빈 박씨를 그렇게 쫓아내려고 아등바등 거릴 이유가 있냐 이거죠. 오히려 문정원 윤씨 입장에서는 타깃이 된다면 경빈 박씨보다도 인종이 오히려 1타깃이 되겠죠. 자기 입장에서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문정원 윤씨 입장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뭘 공작을 펼칠 만한 계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종. 인종도 당연히 수혜자죠. 경쟁자가 사라졌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 인종의 나이는 불과 13살밖에 안 됐었고, 또 무엇보다도 인종은 성품이 굉장히 어질고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기서 최고의 수혜자는 사실 누구냐면은, 경림 박씨가 쫓겨남으로써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김한로예요. 왜냐하면 김한로는 인종을 지지하고 있죠. 근데 인종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복성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빈 박씨와 복성군이 쫓겨남으로써 가장 회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김한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경빈 박씨와 복성군이 쫓겨난 다음에 결국 김한로가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다시 복지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작서의견을 누가 주도를 했냐?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1번. 경빈 박씨가 정말로 주도를 한 거다. 2번. 김한로가 사실은 공작을 한 거다.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경빈 박씨가 정말로 작사의 견을 하려고 했다면은, 대놓고 했겠어요, 그거를? 대놓고 하면 자기가 의심받을 거 뻔한데? 그죠? 하려면 장희빈처럼 몰래 했겠지. 몰래 하다 걸렸으면은, 이건 진짜 경빈 박씨일 수도 있는데, 너무 대놓고 그거 길거리에다가 걸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참 여러 번은 이제 구설수에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김한로가 복직을 하게 됐는데 김한로 중종이 반은 잘 받고 반은 잘못 봤어요. 김한로는 확실히 중종이 원하던 대로 유능하고 일처리 잘하고 무엇보다도 조광조처럼 그렇게 개혁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뭔가 일을 만들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는 잘 봤는데 중종이 실수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김한로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야심가였고, 무엇보다도 성격이 아주 잔혹하고, 냉혹한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한로가 복직을 했을 때, 궁궐에 피바람이 예고가 됩니다. 김한로가 참고로 좀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김한로가, 이분이 연한 김씨인데, 참고로 저도 연한 김씨입니다. 아마 제 조상 중한 분이실 거야. 그래서 그런가, 나도 좀 뒤끝이 길어. 자, 아무튼, 김한로가 뒤끝이 정말 장난이 아닌데, 한번 자기가 찍어둔 사람은 어떻게 해서도 안 갚으면 해요. 정말 뒤끝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김한로가 복직을 했을 때, 중종의 보디가드를 자처를 하면서, 중종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얘는 조광조처럼 그렇게 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원한을 이제 샀던 사람들을 다안 갚으면 안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보복 정치, 공포 정치가 만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궁궐이 굉장히 살벌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심정, 이행, 이양 등 자기를 이제 예전에 탄핵했던 남권 일파들은 싹다 처리를 해버리고 전부 숙청을 하고 자기한테 찍혔던 사람들을 정말 빠짐없이 다 처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전부 다 김한로의 눈치만 봤을 정도로 김한로는 무소불위의 철권을 휘둘렀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권력 임팩트만 놓고 보면은 한 명이를 능가했다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인물이 바로
김한로였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정리해보면 그래요. 중종 22년 2월 25일 날에 세자의 생일 날에 작서의 변이 일어났죠. 그리고 3월 초에 남권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심정, 이행, 이양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서의 변의 여파로 경빈 박씨와 복성군이 작서의 변의 배후로 지목이 되면서 퇴출이 돼요. 그리고 6월 달에 한참 이제 괴물소동이 일어났을 때 의미심장한 실록의 기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김한로의 아들인 김희가 중종과 대비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유배에서 좀 풀려나실 때가 됐는데 슬슬 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김한로는 유배에서 풀려나서 정계에 복직을 했다는 거죠. 정계에 복직을 하면서 누구부터 날려버렸냐면 심정, 이행, 이양, 3대장을 날려버리는데 명분이 뭐였냐? 그 작서의 변은 경빈 박씨가 주도를 한 거고 그 경빈 박씨와 같은 한 패거리가 누구다? 바로 저 3대장이다. 이 논리로 이 사람들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뒤로 김한로가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할 때 제일 많이 써먹었던 메뉴가 뭐냐면은 경빈 박씨의 똘마니들이라는 겁니다. 그쪽 패거리들이야. 그러면서 세자를 모해하려고 했던 그런 쪽의 반역자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피의 보복 정치와 공포 정치를 시행했던 인물이 바로 김한로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궁궐에서는 김한로가 집권을 한 이후로 연일 피바람이 불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부터 한 얘기는 그냥 뇌피셜이에요. 중종 22년 6월달에 출몰했던 괴물 사건, 여기서 말하는 괴물이란 과연 무엇이냐? 사실 그 괴물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괴물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굉장히 불가사의한 존재죠. 그런 불가사의한 존재는 뭐도 포함되냐면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서 폭주를 하는 막강한 권신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종의 신임을 얻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던 조광조. 조광조도 하나의 괴물이었죠. 이인임에 말맞다나 과도한 이상을 가진 사람이 막강한 힘을 가진 형태의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중종의 신임을 등에 업고서 자신한테 원한을 샀던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를 했던 피해, 보복 정치와 공포 정치를 단행했던 김한로 역시 이 시대의 괴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종 22년에 출몰했던 괴물은 궁궐에 앞으로 피바람을 몰고 오게 될 김한로의 복직을 예고한 죽음의 전령이 아니었을까. 이상, 개인적인 뇌피셜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괴물은 따로 있어.